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가사 시험 이제 원론 과목 2강 두 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총론에 있는 것 중에서 부동산 특성 거의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최근에 연속 네번 나왔던 출제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동산 특성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27회 번에 두 문제 시험 나왔죠, 그죠?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정성에 대한 설명 나왔고. 그다음에 이 28회 때 보니까 특성, 29회 때 부동성, 그다음에 이 30회 때이 특성과 그다음에 용도 대응서 두개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실제 총론에서 우리 앞시간에 했던 개념과 분류에서 보통 이제 두개 또는 세개 나올 것이고, 특성이 보통 두개 정도 나온다, 그죠? 총 5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구체적 내용 가보겠습니다. 얘도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면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핵심 키워드는 뭐냐, 자, 공부하시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성 같은 위치 고정성이죠. 얘는 주로 시험 나올 게 여기 있는 총 6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하실 때 이거 1번처럼 있죠? 이말 하셔야 됩니다. 1번처럼. 만약에 시험에서 지역이다. 지역 같은 말이 국지, 같은 말이 뭐죠? 부분. 이런 말이죠? 그죠? 합의. 이 말로 몽땅다 이건 뭐 있습니까? 부동성 생각하시고요. 또한 우리 시장 관련된 말은 몽땅다 부동성 생각하시고. 자, 시장 관련된 말 이런 거 아닙니까? 추상적 시장이다. 또 무슨 시장요? 구치적 시장 같은 거 있죠? 또 불완전 경쟁 시장 몽땅다 부동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입지, 위치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부동성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현장 답사인 임장 활동과 정부 활동. 네 번째,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 다섯 번째,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외부 효과란 말과 지역 분석은요, 혹시 시험 나오거든. 요 지역 분석은 요건 답이 부동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인접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는 이 결국 뭐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 또는 지역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 보시고 또 우리 항상 여섯 번처럼 뭐 6번처럼 정부나 이런 지자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이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어떤 통제나 규제 또는 조세 수입에 근거된 말씀이 전부 다 부동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이 고향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특히, 이 발음과 이 발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알아서 이걸 좀잘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부정성. 요 말은 뭔가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이 부정성은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치게 돼 있다고.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설명된 게 결국은 어느 특성 속에 포함되게 시험 나올 건데, 얘는 결국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치기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가장 많은 장난치는 뭐냐, 결국은 2번. 2번을 가장 많이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핵심이에요.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물어보죠. 이 분필은, 주어진 분필은 노동과 잡을 투입하면 생산 가능하죠, 그죠? 근데 땅이란 건 절대 노동과 잡을 투입했을 때 생산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간척지, 매립지 또는 후보지 이행지인 경우는 이걸 가지고 부정성 예외는 아니란 거예요. 즉 국토 면적에 대한 증거는 아니겠죠. 즉 이걸 다른 말 이용 전형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가지고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 행위는 아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즉이 말은 다른 말로 용도 또는 경제적 공급 행위죠. 이말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람들은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 원인 자체가 뭐냐, 결국은 이게 부정성이죠. 그런 결과 토지가 희소하니까 그만큼 땅값이 비싸긴 비싸겠죠. 땅값 비싼 만큼의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집약지 이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뭐 있습니까? 소유격 발생한다죠. 이때 조심할 건 혹시 시험 났을 때, 자, 잠시만요. 이 독점이란 말이 단독 나왔을 때하고 독점적 소유격 있죠? 이런 게 나왔을 때좀 구분하시는데, 이 독점이라는 말은 결국 한게 아닙니까? 그죠? 독점에는 이 단독남의 곧 이건 다른 말로 개별성과 서로 관련된 말이고, 이 독점적 소유권 뭐가 중요하면 결국은 소유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보죠.
자, 희소한 것만 그만 같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소역이 결국 발생하는데, 이 소역이 남아있거든. 다른 말로 부정성과 서로 관련돼 있다고 보시라고요. 이해되겠죠, 그죠? 요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근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데서는 이건 나오고 항상 앞으로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 사회성 공공성 이말 나오면 무조건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한다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이게 왜이 말과 이 부정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가 없지. 없으면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면 국가한테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말 뜻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생산비 법칙 사용 불가하다. 이 말은 네, 우리 분필은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결과 생산할 수 있는데 땅은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비를 알수 없으니까 우리 감정평가 3방식에서 예, 그 물건 만드는 비용을 통해 산출되어진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을 쓸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영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 불개성. 같은 말이 뭐죠? 내구성, 내구성. 그러면 자, 얘는 첫 번째 이말 아닙니까? 감가되지 않는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는 물리적 감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감가 중에 경제 감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모가 즉 파괴되지 않는 결과 소모가 안 되는 거죠. 소모가 안된 만큼 뭐 있습니까? 자, 다시 할게요. 이런 물건 소모가 되어진 결과 다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땅이라는 게 절대 소모가 되지 않는 결과 재생산 비용이 들지 않겠다, 그죠? 재생산 비용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결과 가치 보증 우수하겠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예, 가격, 즉 소유 이익과 같은 사용 이익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과 같은 뭐 있으면 향유할 수 있다고, 그죠? 그다음에 항상 시간 관리란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단기 또 이런 말 하면 전부 이건 무조건 영속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장기란 것은 오랜 기간 이용되는 이말 아닙니까? 그죠? 고려 보시면서 또 미래, 장래 이 말은 전부 다 이거 뭐 있습니까? 영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규 재건 절건 결국 영속이다, 그죠? 고려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익 관련된 말은 몽땅다 이건 영속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개별성. 개별은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대체 안 되는 거지. 비교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정보 수집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똑같은 물건 없는 결과 가격 산출, 보편적 가격 산출 어렵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뭐이 말입니까? 어렵다, 곤란하다, 용이하지 못한데 이 말로 나온 몽땅 나무야. 개별성이지. 오래 가시라고. 자, 그다음에 일몰과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결과 예,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용도 다양성. 주어진 땅은 여러 용도를 쓸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거와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최유효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된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 공급을 가능케 한다고, 그죠? 또한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하고 가격 다원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뭔지 압니까? 부동성과 부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개더 한다면 예, 영속이 있죠. 요거 세 개는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대부분의 거의 답이 나면 여기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우리 현재 보니 저기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용도 단순화 장난치는 것도 한번 있었다고요. 자, 어쨌든 중요 앞에 있는 예,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파생된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예, 1편의 총론 중에 마지막 장에 있는 부동산 예, 속성인데 이건 시험에 실제 거의 안 나오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넘어가는데 우리 공간으로 해서 부동산과 그다음에 반대 뭐 있습니까? 위치를 부동산이 두개 보시면 돼요. 근데 공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 아까 했듯이 토지 소유권 형성은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 중에 특히 뭐가 있는 건 공중 공간, 지표 공간, 그다음 지하 공간이 특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공중 공간은 크게 두개 있죠. 공적과 사적인데 얘는 특히 어떠한 얘가 결국 공적 사적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통행권, 전파 발제권은 결국은 공적 공중권이고 그다음에 일조권 같은 결국은 사적 공중권이죠. 현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공간이 뭐냐? 공중권 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된다고요. 그래서 공중권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묻거든? TDR. 즉 TDR은 뭔지 알죠? 개발권 양도제. 예,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면 이건 무조건 공중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자, 지하권은 우리 지하 공간은 이 나라마다 보는 시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전부 다이 개인에게 다 인정해 준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일부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 권리 중에 사적과 공적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구성물, 어떤 게 있으면 흙, 돌, 지하수는 멍땅 다 사적 지분권이지만 그 외 나머지 미체골된 광물의 결과는 예, 공적 공중권이 되어지니까, 아, 공적 지분권이 되니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지표는 중요한 건 지표는 예, 지표상인 물 있죠. 물에 대한 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강, 하천, 호수, 내과 같은 거죠. 바다는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 하천, 호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에 대한 권리가 크게 두 개 있어요. 물 자체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또 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자 우리 사용할 권리 용수권이 있는데 용수권 크게 두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유역주의와 선형주의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역은 누구나 형평성에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유역주의고 선형은 먼저 손에 먼저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막이나 건조지역은 거의 다 쓰고 있는 방식은 선형주의입니다. 한국은 물이 풍부한 뭐 있습니까? 선진적이 되어진 결과 유역주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딱 한 개만요. 유역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단 물 근처에 있는 즉 유역권적 있는 사람들만 형평성 있게 분배받는 거지 비유역권적과 형평성 있게 분배받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죠. 자, 물 밑 땅에 대한 소유권 이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보죠. 요 강이 있는데 하천이 있는데 A하고 B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자 이건 없지만 국가가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무조건 국가가는 항상 뭐 중앙까지예요. 근데 이 개인간 이건 개인간입니다. 이 설명은 개인간일 때 항해 가능한 자리 한 경우 즉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요 가장자리까지는 자기 소유권 경계에 있고 요 중앙은 공공소유 된다고요. 근데 배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전부 뭐 있습니까? 중앙까지 자기 소유권 경계에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국가는 무조건 항해 가능 불가능 몽땅 다 중앙입니다. 다만 이 말은 원칙은 중앙까지 결국은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 경계 된다는 거야. 다만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 개인간일 때 이럴 때 뭐 있으면 가장자리까지만 자기 소유권 경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치로서의 부동산 거의 답이 될 수 있는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긴 딱 세 개요. 여기 보통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지문상 가끔 떠지만 그냥 이런 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죠. 절대적 위치와 상대 두 개 있는데 물론 절대와 서로 관련된 건 부동성이고 상대는 뭐 있어요? 인접성인데 이 구분하지 말고 단지 부동산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묻거든 부동성과 인접성이 된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이건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말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대 위치는 결국은 접근성, 즉 가까움에서 의지된다. 이 말씀은 이건 허드입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택지 가격, 즉 농지 지대 위치 합의됐으면 이거 마시는 말인 거라고요. 오래 보시고 그다음에 위치 가치는 자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최우선 판단 기준 뭐냐? 결국은 용도의 용도. 이 말은 꼭 기억하시고요. 또 위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과 접근성이죠. 그런 점도 이따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접근성이랑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 거리 등등등 부담이 적은 게 곧 접근성이 좋은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거리와 접근성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칙은 비례지만 그 예외인 것도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비례의 관계인 것은 아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 접근성은 달라지는데 이건 중요한 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을 보셔야 한다고. 중요시하는 것은 반드시 협력과 독점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즉 서울 시내 신발 가게 딱 하나 있다고요. 이거 완전 독점이죠. 얘는 어디 있다 보면 장사 보면 잘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강한 것은 예, 결국은 예, 다시 협력 독점력이 강한 사람은 뭐 접근성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총론을 끝냈는데 자 총론을 앞 시간까지 연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딱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그다음 부동산 특성 요 세 개만 딱 공부하시라고. 자 항상 공부할 때 우리 지금 목적이 뭐 있습니까? 예, 완벽히 다 맞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26개, 28개 맞출 목적이니까 결국은 출제 빈도 높은 거 계속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의미는 저 출제 빈도 없는 게 하지 말고 넘어가시라고. 자, 그다음 예, 이제 2편 우리 강론은 예, 총 8개 장 있죠. 그 중에 2편 중에 이제 1장이 뭔가면
네, 경제론. 이 경제론 우리 시험 보니까 출제 빈도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있는 27년 시험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수요 공급 그리고 이제 균형 시장에 대한 말로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요. 또한 야채 소득 탈성 계산 문제. 그다음에 경기 변동 말로 시험 나왔거든요. 그다음 28은 결국 균형 시장에 대한 면접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 30회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면적에 대한 초과 수요 양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실제 시험 안 내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첫째 강의 때에서 설명했지만 우리 경제학이라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시험 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 원론 과목 시험 내기는 약간 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안 내게 돼 있다고. 이유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미 이거는 잘 알고 있던 경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업할 때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겁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예,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항상 같이 묶어보시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나오거든 결국 장난친 게딱두개 장난치기. 수요란 했을 때 공급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있습니까? 구매 한계, 판매 한계 아니라 결국은 구매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 되죠. 그래 봤을 때 자, 하고자 하는 양이고 그다음 항상 수요이전 공급은 반드시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인데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은 다른 말로 뭐뭐할 의사 뭐할 능력 있는 수요 또는 공급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이때 수요이전 공급의 장소 뭐 있습니까? 최대 수량을 의미한답니다. 자, 오려 보시고. 그다음 유량과 재량에 대한 개념을 가끔 시험 내던데 이거는 공부할 때 주로 이제 어떠한 얘기가 어디서 포함되기 시험 많이 내거든요. 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굳이 암기하지 않고 그 저량에 대한 예만 기억하겠습니다. 시점, 재고, 뭐 가격 또는 땅값, 집값, 그다음 자산, 인구 등은 전부 다 저량 수요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번역할까 가끔 시험 내거든요. 그 번역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기간은 유량되고 시점은 저량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 나면 곧 유량되고 시점은 저량된다고. 그다음에 수요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보유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존재를 말하면 다른 공급이 존재하는 이거 공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일정 기간, 나 같은 데 쓰겠습니다. 유량의 보유란 말도 써야 합니까? 그러니까 유량의 수량이고, 그다음에 시점 나왔죠? 저량의 존재 공급 아닙니까? 그래서 저량 공급 이래 한다고. 그냥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항상 우리 경제학이든 부동산 원론이든 부동산학이든 항상 시험 날 이걸 시험을 제일 많이 내죠. 그죠? 곡선상, 곡선 자체. 그래서 곡선상 같은 말은 뭐냐?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입니다. 자, 얘는 원인 항상 뭐죠? 당의 재와 가격에 들어 무조건 수요량, 공급량 변화, 또 곡선상 이동이죠. 자, 당의 재와 가격이 2배는 몽땅 다 뭐예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곡선 자체의 변화죠.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좀 깨졌네. 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좀 조심할 건 이런 것.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일 때는 이말딱 나오는 순간 주식은, 주식인데 주식이 불황일 때는 수요 증가다. 그죠? 그 다음에 특히 LTV, DTI 나오거든 무조건 이건 대출액이라 생각하고 대출액이 높을수록 수요 증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걸 시험 꽤 많이 냈는데죠.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지고 기대되면 이건 분명히 원인 자체가 되면 이건 수요 증가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원인이 결국은 기대했던 예상이죠. 그런 결과 이런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이지 곡선상 이동 아니라는 사실 아시고요. 자,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아마 나 같은 시험 내면 이제 경제학 관련 없는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을 시험 내겠다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수요를 딱 묻는 순간 일반지와 수요와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요두 개요. 1번과 3번.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의 수요 활동의 주안점은 주체가 누구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절대 이말 대신 비슷해진다 이 말씀 드리려고. 차이가 크다 이래서 한다고. 자, 설명할게요. 이 물건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가격 차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만족 차이 있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따라서 결국은 이 차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땅이란 것, 주택이란 것, 서울에 강남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있을 때 가격? 내가 느끼는 만족 차이겠죠? 따라서 주체와 뭐 있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탄력성의 크기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이건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또 얘는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독점적 이 말로 하면 무조건 이건 개별성과 서로 관련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공급. 공급은 크게 종류가 갑니다. 크게 두개 있죠. 물리적 공급, 반대 뭐 경제 공급이 있다죠. 물리 공급은 결국 뭐예요? 수직 곡선이죠.
저이 말은 단어는 완전 비탄력입니다. 경제 공급 한마디로 뭐 우상향이고. 그다음 단기 반대 장기인데 자 이때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한 부의 파트가 있습니다. 이 단기와 장기를 가장 많이 착각하던데 부동산에서는 단기 장기 차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신규 물건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예요. 신규 물건 만들면 뭐라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하는 건 단기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다시 할게요. 예, 항상 부동산학에선 단기, 장기 차이는 몇 년, 며칠, 몇십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거기 있는 공급 곡선 결국은 급경사인 비탄력적 곡선이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 고딕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 완만 또는 결국은 탄력적 곡선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결국은 뭐예요? 부동산 공급량 늘려주면 되겠다죠? 근데 물리는 절대 공급량 증가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자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누구도 포함됩니까? 기존 주택 소유주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앞에 일반재 수요 공급은 이미 다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걸 좀 따로 정리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균형시장도 제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경작이 돼 있으니까. 그죠? 자 이건 그냥 쭉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 있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 우리 항상 수요 공급에서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으면 큰 주의 값을 따라간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폭에 대한 설명 안 돼서 둘 다 설명하는데 이때 보니까 요 둘 다가 변화했으면 무조건 가격이나 임료, 저 가격이나 뭐 균형 양지 한계는 뭐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잠시 이런 걸 가끔 시험 내거든요. 자,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모른다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또는 균형량의 상승 여부. 그러니까 모른다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하거든요. 증가, 증감 여부.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은 모른다 표현입니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뭐 다른 건 이미 우리 경제 잘하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탄력성도 우리 시험에 이미 경제 아주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경제에서 정리하시라고요. 다물이 이제 뭐 탄력성 뭐 점탄력 호텔 등 있는데 그냥 쭉 그냥 은하시고 이 중에 우리 이제 특히 부동산에 관련해서 많이 묻는 게 탄력성은 그게 이제 수요 탄력성 많이 묻게 돼 있다죠. 돼 있는 크게 세 개 있죠.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가 있는데 특히 소득 교차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 값이 양의 값적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소득이 플러스인 건 정상지 마이너스 1등지죠. 그러니까 교차가 플러스이면 대체세보다 마이너스 뭐 있습니까? 보완된데 자, 우리 보시고 저는 요거 하나 그냥 정리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탄력성 값, 우리 보통 일반적 특별한 말 쓰자면 전부 다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기준 1이죠. 그래서 1보다 뭐야, 작은 게 비탄력, 큰 게 탄력이죠? 그러면 결국은 1보다 더 작은 게 0 아닙니까? 0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1보다 이 더 큰 게, 아주 더 큰 게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는 완전 탄력이죠. 그러면 결국은, 특히 이 중에서 이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죠? 완전 탄력은 뭐 수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0인 게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탄력은 수평 아닙니까? 그죠? 완전 탄력. 그럼 이때 누가 불변될까 묻거든 항상 이런 양이 불변되죠. 이건 가격이 불변되는 거죠. 이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뭔가 하면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물론 다시 하겠지만 전 요 네 개를 암기하게 해버린다고. 탄력성 전 대체재가 많은 뭐요? 탄력. 저건 비탄력이죠. 그다음에 수요 측면 우리 아마 이렇게 봤을 겁니다. 내 소득에 차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이죠. 적을수록 비탄력이죠. 그걸 그려보지 말고 혹시 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누가 더 탄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수요 측면 비싼 게 탄력이라고. 싼 게 비탄력입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측정 단위 시간, 즉 관찰 기간이 뭐 있습니까? 긴 게 탄력이죠. 짧은 게 비탄력입니다. 그러나 제품 완성 기간이 뭐요? 긴 게 비탄력, 짧은 게 탄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그러면요. 어려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성 변화에 따라 가격과 근육량 변화 폭이 있는데, 우리 아마 경제학에서 모두 이렇게 많이 암기하시던데, 비가 탄력. 자, 이 말 뜻이 뭐 이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가격 탄력성이라는 설명이거든요. 자, 이 말이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를 고르기 가격 탄력성이죠. 이때 탄력이란 거 누가 더 큰 거요? 자, 탄력은 양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탄력은 가격 변화가 더 큰 거지. 그죠? 그래서 혹시 시험 나오거든. 누가 변화폭이 더 크냐 시험 낸다고요. 그 결국은 비탄력은 가격 변화가 더 클 것이고. 그죠? 양 변화보다. 이 말은 비탄력은 가격 변화가 양보다 더 큰 거죠. 지금 말은 이겁니다. 의미가. 탄력은 뭐 있습니까? 예, 탄량. 양 변화가 가격보다 더 큰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밑에 있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특히 이런 문제 이런 걸 시험 낸다고요. 그죠? 물론 우리가 수요의 자 문제 4번부터 해볼까요? 4번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공급이 뭐죠? 비탄력이죠. 그럼 이때 물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면 가격과 양이 있을 때 비가죠. 그러니까 둘 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양도 증가한데 누가 더 크게 변할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가격이 더 크게 뭐 있습니까? 상승하고 양은 더 적게 뭐 상승하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 굳이 그래프를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 문제 1번은 공급의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뭐예요? 수직이지. 수직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누가 불변입니까? 양이 불변이죠. 그죠? 균형량이. 자, 가끔 이런 것도 시험 낼 수 있습니다. 미산 가격에서 균형량이 무한대로 바뀐다. 이건 완전 탄력이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 상관없이 무조건 양은 불변 물으면 이건 뭐 완전 비탄력이죠. 이렇게 시험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건 시험을 우리 충분히 이 원론 과목 시험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예, 탄력성 결정 요인 아까 했듯이 그거 보시는데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대체적 많을수록 탄력이죠. 뭐 같은 말이 뭐예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만 대체적 많은 거예요. 상업이나 주거, 상업 공정보다 주거 훨씬 더 대체적 많은 거죠. 또한 세 번에 대해서 결국은 탄력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규제가 완화되면 대체적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탄력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쭉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총수익 관계 이미 잘할 거고. 자,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우리 가격이 하락하면은 탄력 절대는 총수익 증가되죠.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경제학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냥 전 넘어갈 겁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건 오히려 지금 경기 변동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경제학에서 분명히 하지 않는 거니까 충분히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데 이 내용은 사실 꽤 쉽습니다. 쉬운데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부동산 경기는 절대 재건축이 아니라 건축 경기입니다. 이 말 좀 기억하시고. 부동산 경기는 절대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이다. 또 세 번째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번째 일반 경기보다도 진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주기가 더 길죠. 참고로 부동산 주기는 20년이고 일반 경기 주기는 10년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요. 이러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자 했으면 이건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굳이 암기하지 말고. 물론 우리 실행할 때 수요, 공급, 가격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보지 말고 하여간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모든 걸 통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자 했으면 무조건 맞다 보시면 돼요. 그중에 특히 이런 게 가끔 시험 나오죠. 부동산 경기를 파악할 때 용도별, 지역별, 건축 구분별, 또 구조별 등등등 모든 걸 다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은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중요한 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는 그러니까 1998년도 이 금융대란 발생이 잠깐 여기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더라 이겁니다. 지금 기억하지 말고,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적 행위란 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일반 경기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경계 먼저 갈래 뭐 뒤에 갈까 싶어 이런 건데 이건 지금 현재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단지고 막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 경기인데 때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뭐 있습니까? 일반 경기로 비교했을 때 병행도 그다음에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 보시라고 그냥 가볍게 오히려 이 3번은 그냥 넘어 앞에 제목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요 예, 네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 유형은 순환적 경기 변동 이런 변동이 있죠? 이런 것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말 뜻은 뭔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다시 순환적 변동 또뭐 있습니까? 계절적 그다음 무작위적 무작위 같은 말좀 기억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묻는 게 비순환적 많이 묻습니다. 무작위 같은 말이 그다음에 장기 추세적 변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리가 순환적 변동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말 나야죠. 회복이다, 상향이다 이런 말로 붙으면 이건 순환적 변동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세요. 우리 가끔 시험 보니까 이걸 시험 낸다고요. 자, 여기 우리 후퇴 국면이죠? 여기에 뭐 있으면 불황. 불황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하향시장. 얘가 뭐냐? 회복. 얘가 뭐 있습니까? 상향 같은 말이 호황이죠? 호황. 이런 건데요. 그러면 굳이 이두 개의 특성을 구분하지 말고 둘다 묶어서 경기 나쁜 거 생각하시라고. 이걸 경기 좋은 거 생각하시라고. 특히 시험을 가장 많이 넣는 게 뭐냐? 이 말을 시험 제일 많이 냅니다. 과거, 사례, 가격. 또 누구 중심 시장이냐? 이걸 시험을 제일 많이 내게 돼 있다고. 이걸 제일 많이 혼나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과거 사례 가격 해보겠습니다. 호태에 대한 과거 누구죠? 호황이죠. 호황에 1억에 매매되어진 물건은 호태 시장은 분명히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받아봐 1억입니까? 결국은 최고 가격 1억 되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최고, 즉 상한선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고. 자, 반대로 여기 있는 회복이나 호황은 과거, 회복에 대한 반대 불황이죠. 불황에서 1억에 매매된 거는 적어도 여기 회복은 뭐 있습니까? 1억 이상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최저가, 즉 하한선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고요. 하한선. 그러면 요 경기 나쁠 때는 물건 내놓는 공급자 수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소유자 수가 많겠습니까? 예, 공급자 수가 많게 되죠. 결국 이때 시장을 지고 흔들면 누가 지고 흔들겠습니까? 그러죠. 예, 매수자가 지고 흔들더라 이겁니다. 반대로 뭐 여기 있는 호황되면 결국은 물건 내놓는 공급자 수가 줄고 살수 있는 수혜자가 많다 보니까 시장을 지고 흔드는 건 매도자가 지고 흔들겠다죠. 이런 건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우리 어차피 목적이 이걸 연구할 목적이 아니라 시험철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뭘 하는 거면 나하고도 무조건 화살표가 하는데 가격까지 따지라고. 호태나 불황은 가격이 뭐죠?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다 이 말의 과거 사례가 뭔지 압니까? 이게 상한선이지. 이때는 분명히 누가 중시됩니까? 수요자가 중시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암기한다고. 다시 회복이나 호황은 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집값이 뭐죠? 올라가더라. 과거 가격이 뭐죠? 하한선. 이때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매도자 중심. 그러니까 수와 도가지고 문제 풀어버린다고.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있는 표현 이 표현입니다. 오래 보시고 안정이라는 건 집값이 한 6개월 이상 변동이 없는 시기죠. 이게 안정기인데 이때는 보통 보니까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이런 부동산이 굉장히 좋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 계절적은 우리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시험 나면 뭐뭐 주기마다 반복 매년 뭐마다 이 말로 전부 이건 계절적입니다. 그다음에 무작위란 건 뜻하지 않는 사건 등이 발생되는데 같은 말 불규칙 비순환인데 주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일시적 천재지변 같은 게 있죠. 이런 게좀뭐 있으면 우리 몽땅 다 이건 무작위란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있죠. 이건 무작위입니다. 그다음 장기적 변동은 이 20년, 30년 지속되는 그런 경기 변동인데 보통 이런 말로 보면 이건 장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하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다 일시적 들어가 있죠.
이 말은 무조건 뭐예요? 무작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수축이란 건 경기 나쁜 거지. 그럼 경기 나쁘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래 가야 돼. 경기 나쁘면 집값 뭐합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매수자 중심이지. 그죠? 과거하게 뭐죠? 상한선이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거미집 이런 것이 우리 실제 경제학에서 꽤 많이 공부하는 거죠. 자, 일단 뭐 거기서 우리 시험 나올 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기본 전제는 무조건 현 시장의 가격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2번에 가장 중요한 거죠. 2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요는 현재 있는 가격에 적극적 반응 보이지만 사실은 공급이 중요한 거죠. 공급은 현 시장 가격에 반응 보여서 현 시장에 있는 공급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에 있는 공급량이 줍니다. 이 말도 좀 기억하시고. 이런 현상을 부동산에 접목해 보니까 미래에 있는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주거형보다 상업이나 공장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거미집에서 이게 수렴이냐 아니면 저기 뭐 있습니까? 발산이냐 묻는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수탄소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공탄발하는데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이고 공급이 탄력이면 뭐 발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표는 실제 우리 경제학에서 이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넘어가시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경제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